돌아온 호노알자. 얘네 눈빛이 왜 이래? 뭐 먹은 거야?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무서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생긴 일 2. 아. 아, 또 귀에 때려박히는 이 3초 부금. 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생긴 일 2. 쾌한이는 해수욕장에 놀러 왔는데, 벼란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서 1,000원을 갖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다. 아니, 해수욕장이라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이렇게 팬티만 입고 다니는 거야? 왜 나머지는 왜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죠? 야, 여기서부터 또 의견이 막 분분해요, 그죠? 얘가 벼란인가? 아이스크림은 어딨어? 그건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아, 또 바로 등장해버리는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선택지. 한대 친다. 볼기를 친 거야? 볼기를 때린 거야? 왜 갑자기 맞는 자세가. 왜 엎드려서 맞아? 아이스크림은 어딨어? 원하는 아이스크림이 뭔데? 고소하고 상큼하고 크크한 거. 네가 싫어하는 것은 딸스러운 거. 재밌어. 딸스러운 건 뭐야? 딸기 말하는 거겠죠? 일단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와, 이거 뭐 식탁으로 막 걸어 다니는데? 안녕하세요. 이봐, 돈좀 빌려주라. 왜 돈을 달라는 거지요? 아이스크림 사 먹게. 500원 드릴게요. 고마워. 자,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또 여기에 봉이는 해손듯한 철문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누가 안 시킨 건가? 아이스크림을 일단 훔친다. 훔쳐야지, 당연히.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동생을 버리고 떠날 건가요? 쳐 맞았다. 그게 끝이야? 걔한테 쳐 맞은 거야? 쳐 맞았다. 아. 쳐 맞으면 끝이야? 여기도 또 500원 빌릴 수 있나? 안녕하세요. 이봐, 돈좀 빌려주라. 아이스크림 사 먹고 500원 드릴게요. 땡큐. 어? 어디가? 뭐야? 어디가? 갑자기 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뭐야, 어디가? 500원에 영혼이 담겨 있었나? 뭐지?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왜 저렇게 무섭게 나가? 일단 아이스크림 사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 어서 오세요. 안녕. 진짜 비범하다. 어서 오세요에 네,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임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스크림 드려요. 어떤 아이스크림 있나요? 바닐라 딸기 초코. 아까 전에 벼란이가 달라고 했던 아이스크림이 딸기는 아니야, 그죠? 딸스러운 거랑 체리스러운 거 싫다 그랬거든요. 크크하고 고소한 거 바닐라가 정답인 것 같은데. 체리를 얻을까요? 아니요. 체리를 또 국어가 붕괴가 됐는데? 체리 필요 없어요. 돈 얼마 낸 거죠? 아, 500원이네, 돈은. 아. 아이스크림이 두 개나 있는데? 아, 이거 아까 훔친 거구나! 자,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거 네가 원하는 거 맞잖아, 그지? 이것도 네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니,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고소하고 상큼하고 크크한 거. 아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초코? 초코. 아, 초코였어? 초코 아이스크림을 써서 싫어. 네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이 뭐냐고. 딸기, 초코, 바닐라 다 아니야? 아무거나 주세요.
500원입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이 설마 정답이야? 설마 그냥 아이스크림이 정답인가? 에이 설마. 아니 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초코밖에 없는데. 아 무슨 선택지를 골라도 예상대로 올라가지가 않아. 아 이거 잠깐만 반품해 달라 그랬다가 주인이 열받는 그 루트 가는 건가? 판매 이거 다 팔 수 있나? 이거 아이스크림 움직어까지 다 팔아가지고 3,000원 됐어. 들어올 때 1,000원으로 들어왔는데 야. 오 뭐야? 어? 뭐지 이건 또? 아니 예측이 안 돼! 왜 갑자기 바닥에 가시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찔리면 죽나? 오라라. 어? 니가 원하는 게 어떤 아이스크림이냐고. 와 미치겠다 진짜. 근데 진짜 미치겠다. 피해를 입었다. 어? 너 사라졌어. 어, 나 집에 갈래 그냥. 야 돈 좀 꺼주라. 어? 어 얘 누가 한다. 아 미치겠네 진짜로. 아 진짜로 미치겠네. 아 아, 청와될 때마다 체력이 다는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이거? 공략이 필요한데? 별하나, 뭐가 먹고 싶은 거야, 도대체? 아, 딸기 플러스 체리가 답인가? 아, 그게 사실 그걸로 하라는 뜻인가? 딸기에 체리를 얹어주세요. 딸기 체리 아이스크림 줄까? 난 체리가 싫어! 야, 네가 원하는 아이스크림 뭐야, 별하나? 제발! 아, 이거 방법이 있나요? 이거 공략 아시는 분? 이거는 없는 것 같아. 구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내가 못 찾는 걸까? 어? 어? 개 안전한 자리 찾았다. 여기 못 넘어온다. 세상의 모든 아이스크림 내 수영 팬티 안에 다 넣어놓겠어. 아이스크림 몇 개? 아이스크림 39개. 네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이 중엔 있겠지. 사랑아. 99개. 어? 진짜요? 그거 깬 사람이 있어? 아 바닐라 쿠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네 가지의 조건을 해야 돼? 와 씨. 아 동생을 주먹으로 치기, 다른 손님한테 삥 뜯기, 아이스크림 훔치기,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난 이걸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점원이 많이 지치셨군요 라는 대사를 하는구나. 아, 딸기 아이스크림 해주세요. 딸기에 체리를 얻어주세요. 한 대 치면 안 돼. 어, 절대 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빵원이야, 그죠? 잠시만요. 반품. 화가 나게 만든 다음에 가시에 찔려서 체력을 깎아요. 체력을 깎아. 해수욕장입니다. 근데 왜 양옆에 의사가 있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공도 띄웠고 많이 지치셨군요. 어 됐다 생겼다. 아 근데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걸 팔아야 돼. 그죠? 어떤 아이스크림 드려요? 살게요.
어떤 아이스크림 있나요? 바닐라 주세요. 쿠키 얹어 주세요. 아, 치즈. 여기서 또 선택지 또 나오네. 야, 씨. 어, 갑자기 왜 쟤네는 왜 저래? 이거 물리면 죽나? 어, 왜 쳐 맞아? 아, 바닐라 사기 전에 피 채우고 사야 돼요? 많이 지치셨군요. 이거 띄웠어. 그러면 이제 피를 채우고 사면 되는 거죠? 이거 먹고? 어, 됐다. 이거 반품하고? 자, 이제 바닐라 쿠키 아이스크림. 바닐라의 쿠키를. 아, 이거 에바인데, 근데. 아. 어? 아. 이거 일단, 처맞는 거는 상수로 생각하고, 가시를 피한다는 느낌으로 가야겠다. 오케이, 한 대 그냥 쳐맞고, 그냥 이렇게 피해. 어. 자, 바닐라 쿠키 크리스피 콘. 왜 이름이 변했지? 바닐라 쿠키 크리스피 콘 아이스크림 줄까? 고마워 형! 바닐라 쿠키 크리스피 콘 아이스크림!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형제는 바닷가를 걸었다. 더욱 다정한 형제가 되었다. 끝! 이게 도대체 뭐야?